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도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사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558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자, 이걸 보완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건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철강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몰려있는데 법정 노동시간이 한 주 16시간 줄어도 이들에겐 남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곤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열흘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라는데 놀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그래서 맨날 놀다가 어쩌다 한번 힘들어보면 그걸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58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꾸준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지만 오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서라도 규정을 만들고 차츰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등의 계획조차 미뤄선 안 될 겁니다. 다른 노동자하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건 동일한데 왜 근로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가. 앞으로 풀어야 될 큰 숙제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노동자 4분의 1이 사실상 합법적 차별을 받는 상황만큼은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